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바로 PC빕입니다. 신책이 올라왔네요. 이 반도체용 기판 업체들의 주가가요 들썩거리고 있죠. 이 5G 이동통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효과가 맞물리면서요 이 기판 업계 호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주력 분야가 달라서 공급 과잉 우려로부터도 벗어났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주요 업체들이 또 앞다퉈서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기도 하죠. 성장세에 힘이 더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자, 계속해서 반도체, 그중에서도 기판 쪽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 네. 들어서는. 그중에서도 기판을 보자는 얘기도 꾸준히 하시네요. 그렇죠. 기판 쪽이 가장 이제 무난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깔고 이제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23년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6년까지도 공급 이런 부족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격적인 이제 증설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일본의 이제 뭐 이비덴이라든지 신코 이런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증설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격적인 좀 투자 증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설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앞으로 업황이 더 좋고 이렇게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예. 자연스럽게 증설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긍정적인 실적으로 좀 받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00억 원 정도 규모로 더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23년까지는 뭐 1,500억 원까지도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바탕으로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이제 좋은 상태가 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가 좀 특히나 받고 있고 뭐 FC, PGA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1달러였는데 현물가가 지금 이제 3.8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고정가에 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반적인 업황 회복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모건 스탠리도 리포트에서 이제 다소 좀 이런 안 좋은 흐름들이 좀 짧을 것이다라고 해서 긍정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좀 중요한 기관들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고부가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도체의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 확산이 진행이 되다가 조금 주춤거릴 때 이제는 좀 이런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수요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낸드 쪽에서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 하원에서 이제 반도체 예. 산업 육성으로 520억 달러 이제 관련된 법안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런 또 반도체 쪽의 긍정적인 전반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판 쪽은 좀 기술적인 장벽이 좀 높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국내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신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트가 있는데 예. 이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같이 증설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무난하게 좀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증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 올해가 지나야 된다라는 평이 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업황들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MSAP라고 해서 이제 또 기판 또 증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좀 수익성이 또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이런 기판에 대한 기대감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5G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된 사업들이 또 발전이 될 것이고 또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이런 5G 같은 부분이 좀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또 매출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좀 업황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긍정적이고 특히나 실적이 작년에도 최대 실적이었지만 예. 올해도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벌써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